제가 아까 홍준표 나가! 이런 얘기 했는 줄 알아요?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고 그런 거예요. 이 중에 제가 볼 때 한 5에서 10명은 찍으셨어요. 그분들은 지금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해도 웃질 않아요. 저 사람과 내가 같은 생각을 해야 사람은 좋아지는 거예요. 내 생각이 틀렸지만 누가 나 지적해서 야 너 왜 빨간불에 걷느니? 이거 틀린 말이에요. 나 빨간불에 걷느다가 야 빨간불에 걷나? 그럼 내가 갑자기 좋았던 친구가 막 짜증나는 거예요. 야 너 색깔 잘못 봤니? 아니 너 뭐 지금 뭐 급한 일 있니? 야 너 실수했니? 뭐 이러면서 나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 친구는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내가 아침 처음 여기 오자마자 아 아침 일찍 여러분들 오셔서 대단합니다. 박수 쳐드립니다. 왜 그러는 줄 알아요? 실제로는 여러분을 약간 띄워줌으로 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하는 그 어떤 기법이에요. 그러니까 오늘 딴 거 다 까먹어도 좋아요.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. 어디 가서든 첫 만남은 칭찬으로.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찬우예요. 저 SBS 컬투쇼 하는 정찬우. 정찬우가 제일 잘해요. 그리고 찬으로 의심받는 조찬우가 두 번째로 잘하는데 왜 그 친구는 떴고 저 친구는 아직 못 떴느냐 하면 그 이유는 이 친구는요. 틱틱거릴 때 나한테 틱틱거려요. 작가님 이거 재미없는데요? 근데 얘는 어 작가님 재밌어요. 오바를 해요. 그 차이예요. 그러니까 자기도 싫은 건 싫다 얘기를 해야 돼요. 근데 싫다고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싫다 거절하는 법 이런 것들 알으셔야 돼요. 넌 아냐? 저는 알아요. 왜? 저는 사실은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뭐 잘생긴 놈도 아니고 뭐 키가 크거나 뭐 근육 이렇지 않잖아요. 여러분은 왜 개그맨들이 뚱뚱하고 못생기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개그맨들인 줄 아세요? 걔네들은요. 아 이대로 살다가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구나.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. 어떻게든 사랑을 받아야 되겠구나. 그래서 저렇게 재롱을 떠는 거예요. 솔직히 개그 콘서트 누가 쓰는 줄 아세요? 개그맨들이 아이디어를 다 내요. 작가들은 그냥 듣고서 그냥 정리만 해요. 야 웃겨 웃겨 우리는 옛날엔 펜으로 썼는데 요즘은 채찍을 갖고 다녀요. 웃겨 이 새끼들아 빡! 빡! 응? 근데 말은 제일 많아. 작가님 작가님 그러지만 개그맨들 작가 알기 우습게 알아요. 근데 나는 우습게 알질 않아요. 왜? 아까 말했죠. 신인 때 아무도 자기를 몰라볼 때 제가 넌 돼. 언제나 돼. 아이씨 지금 사투리 때문에 고생하지? 괜찮아 너 사투리를 밀어붙여. 시더가 사투리를 밀어붙여. 야 블랑카 넌 생긴 게 스리랑카야. 넌 스리랑카로 가 스리랑카로. 어? 끝으로 내 강의가 지금 뭐 그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그 내가 당장 지금 해야 될 거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거. Why? 내가 왜 여기 있지? 내가 뭘 먹어야 되지? 내가 무슨 질문을 해야 되지?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야 되지? 내가 결혼 생활을 계속 왜 유지해야 되지? 막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란 말이야. 하다가 결론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예스냐 노냐 딱 두 가지로 답을 정해놓고 예스에 선택을 하세요.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하면 웃겨줄까? 이 생각만 하세요. 그럼 그게 정답이에요. 상대를 웃기는 말이 정답이에요. 근데 간혹 웃기는 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. 전 요즘 골프를 조인으로 많이 나갑니다. 갑자기 내일 모레 강의가 취소됐어. 그럼 내일 모레 애들 조인할 수가 없거든. 애들 묶을 수가 없거든. 그럼 이제 골팡 조인에 들어가서 한 명 비어 있고 두 명 비어 있고 그럼 조인해서 가요. 그럼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만나서 치죠. 한 번은 집단에는 유머를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. 크 얘기하면서 아하하 오비네 오비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오비라고 그랬을 때는 거리가 짧으시네. 그게 거리 짧을 땐요. 길게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. 볼에다가 이름을 써보세요. 사모님 이름을. 아, 그러면 볼이 더 멀리 나가요. 그런 얘기를 일반인들은 웃어. 하지만 나처럼 볼이 멀리 안 나가는 사람들은 못 웃는단 말이야. 그러니까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지. 상대를 봐가면서. 내가 이분한테 계속해서 옷이 어떠네. PD가 어떠네. 왜 그런지 알아? 관찰하는 거야. 요분한테는 그렇게 조크라도 받아들이실 분이야. 요분한테 하면 까칠하게 굴 분이야. 그러니까 내가 요거 판단을 해가지고 요쪽에다가 탁. 저분한테는 내가 물어보면 이상한 답을 할 것 같아가지고 강의 엉망이 될 것 같아. 어렸을 땐 그걸 몰랐어요. 아, 이 여자가 정말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. 정말 사랑하는 여자는요
바라보고서 웃어주는 여자예요. 여러분 중에 나 제일 사랑하는 여자 이 여자예요. 근데 문제는 내가 안 사랑한다는 거야. 내가 그게 문제야. 그래서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끝에 딱 한 개의 질문만 받아볼게요. 그리고 그 한 개의 질문을 딱 1분 안에 정리하는. 오이씨 15분도 했네. 자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 딱 해보세요. 누가? 나 이 질문 안 하면 정말 속 뒤집어질 것 같아요. 난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. 질문. 그렇지. 난 자기가 해낼 줄 알았어. 그냥 강의를 하더라도 여러분 다 내가 화살을 쐈단 말이야. 이분은 자기가 받을 관역을 딱 준비하고 있었어. 다른 사람은 내가 화살 쏘니까 막 방패로 막았는데 이분은 화살을 그 받을 관역을 딱 준비했어. 큐. 질문. 지금까지 오, 요 질문이 제일 좋아요. 요 질문. 아. 어, 이 질문 너무 좋아요. 어. 최고의 질문입니다. 자, 대부분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? 얼마 받으세요, 강의료? 그걸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죠? 그거를 안 물어봐요. 난 누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. 모든 건 돈입니다.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. 연봉 얼마야? 요즘 애들은 이걸 물어봐요. 남녀가 만날 때 우리 때는 차마 입을 못 댔는데 연봉 얼마세요? 그럼 남자들이 막 화를 내고 아니 그런 걸 처음 만나면 물어봐요? 그러면 결혼 못하는 거야. 사귀지 못하는 거야. 그럴 때 웃으면서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?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센스. 준비된 남자만이 미인을 차지하는 거야. 제가 방송 작가 할 때 한 회당 우리는 150씩 받았어. 너는 회당 출연료가 한 20, 30, 50까지 올라갔지. 이게 매 올라가요. 우린 150이에요. 뭐 할지 몰라요. 네 번 해봤자 얼마? 600밖에 안 돼요. 보통 2% 정도 해요. 우리 같은 메인 작가들은. 그러면 이제 한 1200 정도 돼요. 와, 할 것 같죠? 우린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. 언제든 잘려야 되기 때문에. 서수민 같은 애를 만나면 또 이렇게 금방 잘리니까. 아, 근데 제가 수민이 때문에 지금 더 잘 되고 있어요. 왜? 수민이가 나 잘랐을 때 내가 좋게 얘기했잖아. 수민아, 아유, 괜찮아. 그럴 수 있지 뭐. 야, 너 임신 중이지? 애남 연락해. 내가 좋은 유모차 사줄게. 좋게 얘기했더니 나를 걱정해서 강사를 제일 먼저 소개시켜 준 거예요. 지금은 내가 수민이를 강사 역으로 소개시켜 줘요. 지금도 수민이가 저한테 전화 와요. 작가님 식사 한번 해요. 왜? 내가 자기 강의 소개시켜 주니까. 끝내린다. 띠링띠링. 그래서 저는 돈을 그 다음부터 벌기 시작했는데 한 달 벌던 거를 막 일주일에 벌고 막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. 그런데 한 순간 다 까먹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생각하면요. 그걸 즐기세요.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하세요. 자, 우리들 다 같이 롯데월드 가서 하나만 탑시다. 그럼 모노레일 꼬마기차 탈래? 말 탈래? 이런 거 타잖아, 이런 거. 왜? 인생도 마찬가지야. 이런 인생이 재밌는 거야. 문재인도 한번 떨어졌으니까 그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야. 이렇게 해야 돼, 이렇게.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? 내가 떨어지고 있어? 그걸 즐겨. 쉽지 않죠?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줄까? 돈하고 연결하면 된다니까. 돈이 들어오면 돼요. 내가 떨어지잖아. 그러면 난 스스로 아씨 이게 나의 좋은 소재가 돼서 강의 소재로 써먹겠구나. 나 실제로 이혼했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. 나 이혼 딱 됐을 때 그래 이혼 당했지만 내가 이걸 극복해서 나중에 이혼자들을 위한 강의를 한번 해보자. 아직은 그런 강의는 안 들어왔어요. 이혼자들만 있는 강의는 안 들어왔어. 틈틈이 섞여 있어. 몇 명 여기 섞여 있어. 그건 나도 수없이 겪었어요. 그런데 그게 나한테 지금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고. 속으로 난 즐긴 거지. 나한테 닥쳐오는 불행을 나는 이걸 통해서 또 돈을 만들 수 있겠다. 강사님 너무 끝까지 돈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여러분이 내 강의 못 듣고 딴 고민하고 딴 생각했던 거에 90% 이상이 돈이 없어 한 고민이야. 아니에요. 저는 층간소음 때문에. 위층 사버려 사버려. 뭔 고민이야. 어쨌든 무슨 뭐 인천의 또라이 같은 아줌마가 아파트에서 헬멧 쓰고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른다고 사람들이 이사를 가더라고.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. 그냥 다 사버리면 돼, 사버리면 돼. 그리고 세상은
내가 받는 만큼 나라의 값어치를 여겨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까 돈 돈한 거야.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. 알았지? 아우, 좋은 질문이야.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립박수를 칠 수 있는 할인권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